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일기입니다. 네, 오늘은 참 재밌는 책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바로 무슨 책이냐면요. 중국집이라는 책입니다. 중국집. 책 제목이 중국집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통 이제 책을 그제 블로그에 올리면은 보통 그책 제목으로 검색을 하면은 최상단에 노출이 됩니다. 보통. 거의 뭐한99% 되거든요. 근데 이 중국집은 안 됩니다. 중국집 뭐 관련 뭐 기업들 관련 뭐 가게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제 블로그에 중국집이라고 해서 제목을 올렸더니 그 최상단에 노출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은 참 리뷰를 찾기가 힘들게끔 이름을 지었다. 그래서 아마 이 책의 리뷰를 보고 싶은데 과연 이걸 검색해서 리뷰를 찾을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참 그래서 책 제목을 참잘 지어야 됩니다. 아무튼 이 책은 왜 이름이 중국집이냐면은 이 책의 저자가 피아노 조율사입니다. 피아노 막 고치고 이런 거 하시는 일 있잖아요. 그걸 하시는데 전국으로 돌아다니시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에 갔을 때마다 이제 중국집들을 하나하나 찾아간 겁니다. 뭐 전국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그런 중국집들 찾아간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먹고 쓴 이제 책들인 거죠. 그래서 중국 음식을 좋아한다. 나는 맛집을 찾아가는 걸 좋아한다 라는 분은 이 책을 한번 보실만 합니다. 첫 번째 맛집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라북도 전주로 갑니다. 전라북도 전주. 전라북도 전주에 가시면은 진미라는 이제 중국집이 있다고 합니다. 진미. 여기는 이제 물짜장이 유명하다고 해요. 물짜장. 그래서 뭐이 책의 저자분이 이제 표현한 이 물짜장을 보면은 무거운 면기에 가득 담겨 나온 물짜장은 걸쭉한 전분과 굴소스를 넣어 마치 울면과 비슷하고 새송이 버섯과 해물이 무척 많이 올려져 있다. 까만 춘장이 아니어서 내용물이 훤히 들여다 보인다. 바지락살과 오징어, 알새우 등 해산물 아래로 면발도 충분하고 자극적이지 않은 맛의 짜장면이다. 면발을 들어올리는 순간 묵직함이 느껴졌다. 탄력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었는데 나는 부드러운 면을 좋아하지만 불어버리면 전분 때문에 떡처럼 엉겨붙을 테니 쫄깃한 면이 어울릴 듯하다. 잘 비벼서 조갯살을 몇개 집어 먹었는데 그 양이 줄어들지 않는 듯 했고 굴소스의 짭조름한 맛이 과하지 않아 면을 흡입하는 속도가 빨라졌다. 흡입이라고 표현한 것은 면과 걸쭉한 국물을 자연스럽게 함께 먹게 되기 때문이다. 또 식으면 해물에 비릿함이 올라올 수 있고 전분 때문에 국물이 더 질퍽해지니 소화에 좋을 리 없다. 가능하면 빨리 먹는 게 좋지만 매우 뜨거우니 조심해야 한다. 그래서 전라북도 전주의 물짜장을 먹으러 한번 다녀오십시오. 진미라는 가게입니다. 두 번째 집은 이제 서울 행당동의 동해루라는 집입니다. 동해루. 서울 행당동에 가시면 동해루라는 중국집을 가시면은 볶음밥이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게는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버스 공제 조합에 다니는 후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후배도 역시 맛집을 좀 찾아다니고 중국 음식을 이제 먹는 친구였는데 그 후배가 와, 이집 볶음밥 진짜 맛있다. 이집 볶음밥을 계속 칭찬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책의 저자가 진짜 가본 겁니다. 그래서 2층 건물은 이제 사장님 내외가 거주를 하고 1층에 이제 테이블 서너 개와 뭐 자리가 신을 벗고 올라가서 먹는 자리가 두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60대 정도 되는 사장님이 주방을 담당하고 사모님이 이제 홀 서빙을 하는데 볶음밥의 가격은 5,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깍두기도 내어주고 보통 중국집 가면 이제 단무지와 양파를 내어주잖아요. 근데 이 집은 깍두기를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집의 볶음밥 어떠냐? 오므라이스처럼 달걀 지단으로 밥을 덮어 나왔고 한 켠에 짜장 소스도 있다. 인천과 부산은 달걀 후라이가 반숙으로 올라가고 전라도 지역에서는 오므라이스처럼 달걀을 풀어 부친 후밥 위에 덮어 나오는 편이다. 서울의 중급집들에서는 달걀이 볶음밥에 다양하게 어우러진다. 동해로의 것은 전라도 쪽과 비슷하다. 그러니까 오므라이스처럼 나오는 거죠. 오므라이스처럼 볶음밥 위에 지단을 살짝 걷어보니 밥알이 수분기 없이 기름으로 잘 코팅되어 있다.
분명 국자를 꾹꾹 눌러가며 볶음밥이다. 약간의 바삭한 식감과 고소함을 잘 느낄 수 있는데 누룽지보다는 덜해도 단단한 밥알이 입안에서 톡톡 터지는 느낌이다. 밥알을 국자로 누르지 않았을 경우 수분을 잘 날렸다 하더라도 푸석하고 기름에 비빈 것처럼 밥알이 폴폴 날릴 수 있다. 그런 볶음밥은 먹을수록 느끼하다. 국자로 누른 쪽이 나는 취향에 맞는다. 몇 가지 채소만 썰어 넣었고 군산 형제 반점과 비슷한 볶음밥으로 지단과 함께 잘 익은 깍두기 한 개를 올려 맛보니 새콤 달콤 고소함이 어우러지는 복합적인 맛이 재미있다. 볶음밥. 아, 저도 먹고 싶네요. 갑자기 배가 고프네요. 갑자기 먹는 얘기하니까. 세 번째 중국집은 이제 경기도 안성으로 갑니다. 경기도 안성으로 가시면은 죽산분식이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죽산분식.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볶음밥을 이제 추천해 주셨는데, 이제 죽산리 버스터미널에 가시면은, 그 근처에 붉은색 간판으로 죽산분식이라고 써있다고 합니다. 50년 전통이라는 글귀와 함께. 테이블에 한 10개 정도 있는 가족이 운영하는 중국집인데, 옥수수차를 이제 주시고, 직접 담근 김치와 단무지, 양파가 이제 반찬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근과 파, 돼지고기를 썰어 넣은, 그리고 달걀 프라이를 올린 볶음밥이 이제 나왔는데, 달걀국에는 적은 양의 달걀과 파가 들어있었고, 소금만으로 이제 간을 했다고 합니다. 짜장 소스는 적당히 단맛과 고소한 맛이 났고, 국자를 꾹꾹 눌러가면서 이제 만든 볶음밥이란 거죠. 겉에만 익힌 달걀 프라이가 나왔는데, 이것을 숟가락을 톡 터트려가지고 밥이랑 잘 비벼서 먹으니까 맛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기름을 많이 사용하지도 않았고 오랫동안 웍을 이용해 볶아낸 훌륭한 볶음밥. 양도 넉넉해 허기를 채우는 데는 부족함이 없으며 돼지고기 사용량도 적지 않았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볶음밥 진짜 먹어보고 싶네요. 제가 지금까지 저는 외식을 잘 하지 않으니까 중국집에 그렇게 많이 가보진 않았는데 중국집에서 볶음밥을 먹었던 적도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요. 이제 한번 먹으러 가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네 번째죠. 네 번째 집은 서울 시흥동인데, 서울 시흥동. 서울 시흥동에 동흥간이라는 이제 중국집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간짜장과 군만두를 이제 이분이 드셨어요. 예전에 이제 시흥역, 지금은 이제 금천구청역으로 이제 바뀐 건데, 이제 허름한 중국집이 커다란 중국풍 건물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커다란 중국풍 건물에 있는 중국집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중국집이라고 해요. 1951년에 개업해서 지금까지 이제 하고 있다고 하니까 3대째 가업으로 이어왔고 만두와 딤섬이 유명한 이제 중국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가 간짜장과 군만두를 주문을 했고 이제 간짜장이 먼저 나왔는데 짜장 소스에 오이채를 올린 면이 따로 나왔다고 합니다. 면의 양이 넉넉해 보이고 바로 볶아 나온 짜장 소스는 양파와 돼지고기를 비교적 크게 썰어 넣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벼서만 먹는데 구수하고 단 고향의 맛 정말 맛있게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요즘은 면이 불지 말라고 첨가제를 준다고 해요. 근데 그런 것도 넣지 않았고 또 군만두가 나왔는데 군만두 크기도 굉장히 많았고 개수는 10개를 줬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8개를 준다고 해요. 중국집도 8개 아니면 10개인데 이 집은 10개를 줬다고 해요. 그래서 탕수육처럼 끓는 기름에 튀겨낸 듯 모든 면이 골고루 노랗게 익어있고 그 이제 만두를 베어먹으니까 만두소가 좀 빈약하게 느껴지긴 했지만 두툼한 만두피가 그 자리를 대신해서 밸런스가 좀 맞는 듯 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조금 이제 배가 좀 불러가지고 군만두는 절반 정도 남기셨다고 합니다. 여기는 저희 동네랑도 가까워서 저도 이제 한번 가볼만한 것 같은데 언제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네. 네, 다섯 번째 집은 대전 도마동으로 갑니다. 대전 도마동에 가시면은 홍운장이라는 중국집이 있다고 해요. 홍운장. 여기도 이제 간짜장과 수제 군만두를 이제 저자분이 시켜서 먹었는데 이분이 기본적으로 뭔가 간짜장과 수제 군만두 이런 걸 좋아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배제식장 배제식
배제시장이라는 곳을 이제 가가지고 홍운장을 갔습니다. 이제 화교 부부가 운영하는 곳이고요. 대대로 요리사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그 자리에서 30년째 지금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역사가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제 간짜장과 뭔가 군만두를 시키니까 단무지, 양파, 깍두기까지 반찬으로 나왔고요. 뭔가 이제 짜장면에는 오이채가 올라가 있고 그 바로 볶아 놓은 짠소스가 코끝을 찌르더라. 그래서 대부분 일반적인 중국집에서는 그 짜장 소스를 미리 만들어 놓는 경우가 많았는데 여기는 이제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미리 만들어 놓으면은 뭔가 채소도 무르고 맛도 덜한데 이 홍운장인 경우에는 뭐 그렇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맛있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짜장면에는 양파, 양배추, 주키니, 배추 이 네 가지 야채를 사용해서 굉장히 짜장면을 먹을 때 식감이 좋았고 또 군만두. 군만두는 직접 만든 만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맛있게 먹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섯 개 정도를 뽑았는데 여기 사실 이 책에는 중국집 리스트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빠르게 언급해 드릴게요.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먹으러 가보십시오. 네, 인천입니다. 인천 해빈장, 황어장, 신성루, 중화방. 경기도는 부천 다리원, 포천 삼거리 반점, 의정부 신내항, 평택 쌍흥원, 평택 육교 반점, 안선 주산분식, 양평 진영관, 파주 은하장. 서울 지역은 개화원, 동해루, 동흥관, 백리양, 홍등원. 강원도는 원주 동승루, 강릉 짬뽕 1번지, 양구 풍미식당. 충남은 공주 동신원, 청양 태풍루, 청양 영순각, 서천 동생춘, 홍성 인발루. 충북지역은 옥천 경진각, 제천 대광식당, 제천 송악반점. 대전은 홍운장. 경북은 영주 1월식당. 전북은 익산 길명반점, 익산 신생반점. 전주 대보장, 전주 진미, 군산 형제반점. 대구는 영생덕 금성반점. 부산은 양자강. 광주는 매실옥 제1반점. 제주는 유일반점. 그 이 집들은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한번 가보십시오. 저도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네, 오늘은 중국집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참 재밌는 책이에요. 뭐 피아노 조율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중국집, 전국에 유명하다는 중국집을 돌아다녀서 거기에 대한 자신의 뭔가 느낌, 경험 이런 것들을 써서 책으로 낸다는 게 참 대단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꿈꾸는 자본의 성장 읽기는 1년 365일 1일 1도 경제자유 자기개발 성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장을 매일매일 응원하고 있고요. 함께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